2015년을 시작하는 특별한 날에 만나는 특별한 게스트 레드벨벳 네 분 나오셨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리더 아이린입니다. 아, 다음에 하기 되게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곰돌이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귀여운 막내 주희입니다. 그래요. 레드벨벳, 군부대 공연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처음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 장병들과 함께하는 뭐 다른 공개 방송이나 공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일 텐데 와서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요? 힘을 항상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도 너무 잘 해주시고 너무 네, 네 정말 신나요. 그래서 맞아요. 네 어떤 무대 할 때보다도 이렇게 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이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이 중에 막내는 네, 저입니다. 조이 양이? 조이 양은 나이가? 네, 저는 이제 19살이고, 이제 곧 20살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19살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장병들이 오빠일 텐데,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오빠 한번 불러주세요. 오빠! 오빠! 그래요. 네. 우리 그 공군에 대해서 우리 레드벨벳과 또 얘기를 나눠보고 또, 궁금한 것들도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질 텐데 코너를 살짝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빤 공군 스타일. 이렇게. 그냥 시켜서 한 거예요. 예. 네. 어떤 자부심이 있을지 한번 직접 한번 뽑아주세요. 뭐. 네. 네. 먼저 첫 번째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대대 송원화 병장님, 공군 중에 특히 우리 17비 부대는 아름다운 가로수길과 골프장과 친환경적인 호수, 또 선임의 꾸짖음을 받고 있을 때 때마침 전투기가 푸슉 하고 떠올라 듣기 싫은 말을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와, 좋다. 아니, 송원화 병장? 예. 저는 인상적인 얘기가 선임의 꾸짖음을 받고 있을 때 때마침 전투기가 슈 하고
워낙에 소리가 크니까 이제 듣기 싫은 말을 이제 하는 동안 잘 안 들리니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임의 꾸짖음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지금 병장입니다. 예. 어렸을 때가 아니고 이병 시절에. 아, 2등병 때. 2등병 시절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등병, 1, 2등병 시절에 뭐 상병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참 싫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싫었다면 그러면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후임들을 굉장히 잘해주는 병장입니까? 아, 물론입니다. 남은 기간도 우리 후임들하고 아주 그 돈독한 우애를 또 바탕으로 한 군생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거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건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보고 있으니까 한숨이 확 나오네. 152 비행대대 손성진 상병. 유명한 일화래요. 육군이랑 공군이랑 시합을 했는데 공군이 한마디 해서 이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공군, 우리는 24시간 언제든지 뜨거운 물 틀면 나온다. 육군은 네,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물 끓여서 쓰거든요. 아, 진짜요? 정말요? 네, 육군에서는 이제 온수를 이제 일정량을 그 끓여서 네, 그거를 이제 그 씻는 시간에 아이고. 아침이나 이제 저녁 때 큰 물탱크에 이제 끓여놓은 물을 이제 찬물과 섞어서 나오게 한 거라서 늦게 가면은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어머, 네.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저희 공군 같은 경우에는 기지를 옮기지 않고 기지 내에서 이제 활주로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저희는 뜨거운 물이 항상 나옵니다. 오. 콸콸콸. 오. 콸콸콸. 콸콸콸. 늘 겨울이길 바랄게요. 네. 네. 네, 한매친 육군의 네, 항변이었어요. 네. 아무튼 네, 끝나는 날까지 군생활 끝나는 날까지 그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군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드벨벳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좋은 노래가 한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솔로곡이라고 하는데 누가 불러줄 거죠? 저 웬디입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역시 뭐 팬들이 뭐 분분한 막 갈려 있다 보니까 네 뭐 서로 바라는 게 다른데 이번 무대는 좀 특이하게 우리 웬디 양이 그 멋진 또 솔로곡을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박수를 청해 듣게요. 눈부신 햇살 아래 나는 사랑
웃음 지며 웃고 있지만 차갑게 새해다 보면은 사실 뭐 레드벨벳도 새해 계획 이런 거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저는 저희 레드벨벳의 앨범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레드벨벳. 뭐 사실 네, 개인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레드벨벳 전체로 본다면 역시 레드벨벳 활동에 정점을 찍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7점비에 있는 많은 장병들에게도 새해 버킷리스트 이렇게 있을 텐데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동연 병장님. 네, 무사히 전역해서 군인 오빠가 아닌 민간인 오빠 되기, 동기들과 손잡고 레드벨벳 콘서트 가기, 와우. 사랑하는 와우. 제자들과 공군 장병 위로 편지 쓰기. 와.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래요. 뭐, 무사히 전역해서 군인 오빠가 아닌 민간인 오빠 되기는 뭐, 당연히 이제 전역하면, 얼마 남았습니까? 4개월 남았습니다. 야, 이제 뭐 슬슬 좀 전역이 보일 텐데. 다 좋은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공군 장병 위로 편지 쓰기는 뭡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하다고 왔는데, 이제 전역하고, 제자들한테 편지가 안 와가지고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역하면 꼭 제자들과, 많이 군인 친구들에게 많이 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 힘들게 군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작은 편지 하나도 사실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그 바람을 꼭, 네,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 그래요. 이게 아주 짧고 명확한 것 같아서, 네, 이거, 예. 대공방 어대 병장 박유상님. 뱃살 쫙 빼서 10kg 이상 감량. 두 번째, 레드벨벳 닮은 여자들이 많은 연극영화과 진학. 오. 연극영화과 진학. 세 번째, 그냥 전역. 건강이 전역, 제발 전역.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이 인상적이네요. 박유상 병장? 예, 병장 박유상. 네. 그래요. 뭐 뱃살 빼서 뭐 10kg 감량 이런 거 본인 노력으로 충분히 또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 인상 중입니다. 그냥 저녁, 건강이 저녁, 제발 저녁.
자나 깨나 저녁 생각뿐인 것 같은데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한 5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5개월. 아, 아직 다소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요. 전역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일단 전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네, 모든 병장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계획은 계획이고 일단 빨리 그 5개월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역 이후에도 네, 아주 건강하게 원하는 거 연극영화과 진학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꿈을 이루시길 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남아있는 5개월 건강히 전역하시라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우리 레드벨벳이 하나 둘 셋 하면 박유상 병장 화이팅! 요거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박유상 병장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좋아하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방에서. 네. 아, 그러면은 저기 그냥 애둘러서 17전비 화이팅 이것도 한번 해 주시길. 그러니까 전투 비행단을 이제 줄여서 17전비 화이팅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17전비 화이팅! 자, 첫 발자국은 뭐 누구에게나 굉장히 소중합니다. 뭐 처음 내민 발자국에 따라서 오른발 먼저 나갈지 왼발 먼저 나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참 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디딘 첫 발자국은 뭐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옆에 이 전우가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그래서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길 바라고요. 자, 홍경민의 힐링 독서트 오늘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함께했던 추억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공군 나들이로는 이곳이 저희에게는 또 첫 발자국이었던 만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소중한 자리 함께해준 우리 레드벨벳 멤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이대로 뭐 문을 닫을 순 없죠. 문을 그냥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레드벨벳의 멋진 무대가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마지막 곡 Be Natural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곳에서